10월부터 한겨울까지 손 제일 많이 가는 아우터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라이트 패딩 자켓인데요. 이 라이트 패딩 자켓은 이름 그대로 솜충 전재가 들어간 가벼운 패딩인데 어느 정도의 방풍, 발수 기능성을 갖추고 있어서 실용적이고 퀼팅이 없는 구조라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고 할 수 있고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유명 제품으로는 아크테릭스의 아톰 LT 후디, 클라터뮤젠의 발레 자켓 정도가 있고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레이어드만 잘하면 한겨울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패딩이라 진짜 10월부터 겨울 끝날 때까지 소위 말해 뽕을 뽑을 수 있는 꿀템 중에 꿀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구매해서 주구장창 입고 올해에도 다시 입으려고 꺼낸 두 벌의 라이트 패딩 자켓 소개해드릴 건데 합리적인 가격, 기능성, 멋스러움까지 꽉 잡은 추천 라이트 패딩 자켓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의 코어 패딩 자켓입니다. 정가는 99,000원에 할인 혜택을 더해 80,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무텐다드답게 폭넓은 5가지 사이즈와 5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소재는 아주 미세한 격자가 보이는 립스탑 폴리 소재로 방풍성, 생활 방수 기능성을 갖추고 있고 겉면은 부드러움보다는 바스락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안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라 편하고요. 지퍼는 YKK 원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밑단 앞쪽에 드로스트링 디테일이 있어 핏 조절이 가능하고요. 소매단은 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포켓은 양쪽에 지퍼 포켓이 있는데 안감이 기모로 되어 있어 따뜻하고 후드는 뒤쪽에 드로스트링이 있어 악천 후에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는데 레귤러 핏에 가깝게 나왔고 직장인분들도 데일리로 입는데 부담이 전혀 없는 깔끔한 라이트 패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르반의 라이트 쉘 패디드 자켓입니다. 정가는 189,000원인데 할인 혜택을 더해 110,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3가지 컬러와 3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어요. 소재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느껴지면서 관리가 편한 나일론 코튼 혼방 소재로 무텐다드 스포츠 제품보다 부드러우면서 좀 더 도톰한 느낌에 안감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지퍼는 YKK 2A 지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동시에 몸판과 소매 부분에 다양한 절개 라인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고요. 밑단 양쪽에 드로스트링 디테일로 핏 조절이 가능하면서 포켓은 양쪽에 지퍼 포켓과 함께 안주머니가 하나 있어 실용적이고 소매단은 내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서멀 디테일이 있어 손이 시려울 때 유용하고요. 소매와 몸판에 코일 지퍼 포켓 디테일이 있어 독특하고 후드는 앞쪽에 드로스트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적당한 크기로 잘 나왔어요.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피팅했는데 볼륨감이 느껴지는 실루엣, 어깨가 드롭된 여유로운 오버핏이라 레이어드가 용이하고 캐주얼한 코디에 두루두루 활용 가능한 라이트 패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10월부터 겨울까지 입는 라이트 패딩 2종 추천 리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